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 얘네들요, 성격 좋은 애들 공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도 근데 자기는 너무 걱정 없어. 내가 시험인데도 느긋해. 그런데 엄마가 딱 보고,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먹는 미친놈이다. 얘는 참 너무 행복한데 엄마가 날 낳고 왜 미역국을 끓여먹었는데 미쳤다고 그러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게 밥 먹고 있는데 밥이 먹고 먹고 넘어간다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한테. 그럼 얘네들은 삐뚤어질 게 있어요. 그렇게 12년 동안 욕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누구네 집에 봐라. 공부 얼마나 잘하느냐. 응? 너 밥이 아깝다. 이러면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절대 공부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그걸 내가 또 중국에 강의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형들, 누나들, 애들 손 못 댔어요. 애들이 정말로 공부는 못하는데 해피해. 행복해. 그런데 우리 누나 아들이 제일 위에 있네. 얘, 지방 대학 나왔어요. 천안. 천안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천안이라고 있어요. 여기 나왔어. 근데 얘 지금 1년에 1억 이상 돈 벌고 결혼해서 아들, 딸 둘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본당 신부님이 그냥 쭉 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들었어요. 저는 7월 22일 날 53명의 자원봉사자들하고 잠비아를 갔어요. 그래서 잠비아에서 2주일 동안 있다가 그 한국팀들은 한국으로 가고 저는 미국에서 봉사 오신 분들이 8분이 계셔서 그 8분하고 같이 LA에 들어와서 LA 강의하고 시카고 들렀다가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세 번째 도시 콜로라도 스프링스 분당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동창 친구들이 한 17명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 때 우리 동창들은 유명했어요. 모이면 싸우기로 유명했어요. 우리 동창들은 모이면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부 서품을 받고 동창 신부 모임 이름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아브라함하고 롯 아시죠? 네. 네가 여기를 목동들끼리 의무를 가지고 싸우니까 네가 이쪽을 차지하면 난 저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위쪽을 차지하면 난 아래쪽을 갈 것이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물을 하나 팠는데 물이 나와서 다시는 싸우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 우물 이름이 뭐냐면 르호봇이에요. 그들은 다시는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우리가 우리 동창이 이제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25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소품 받은 지. 근데 놀라운 거는 아직도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창 신부는 아예 이제 난 여기 안 나온다 라고 안 나오는 신부도 있고 또 어떤 신부는 1년 쉰다 그런 신부도 있고 어떤 신부는 나 입학 동창한테 가겠다. 서품 동창하고 입학 동창 좀 달라요. 중간에 뭐 이 과락이라고 그러죠? F학점 맞아갖고 한 학년 떨어져오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또 한 학년 떨어지고 이래갖고 우리 반은 총 6개 반이 모여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아직도 싸워요. 근데 저는 동창 모임을 이렇게 외국에 강의하러 나오는 일 외에는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가면 너무 재밌어요. 싸우는 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리고 보고 배울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난 4월달 동창 모임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성지주의 막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동창 신부 하나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어린 미사 때 강론을 하는데 그날 주제는 12 제자와 예수님 이야기였대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럼 애들이 막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들어갖고 답을 맞추면은 스님 상을 꼭 줬대요. 근데 그냥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가 아주 열렬하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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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너 제대로 나오라고 이제 제대로 불러올렸대요. 그래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얘가 이스가리온 유다요 답을 맞힌 거예요. 엄청 똑똑한 애죠. 근데 신님 문제를 하나 더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진짜 또 배반한 제자가 하나 있다. 그게 누구냐? 얘는 이스라엘 유다까지만 안 돼요. 눈이 막 올라가고 머릿속으로 막 불리는 거예요. 유다 말고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나?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인사 쓰고 막 고민하는 게 안타까운 나머지 신부님께서 힌트를 하나 줬어요. 나 그 사람 모른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 나 그 사람 모른다고 하는 사람. 드디어 막, 눈을 막 돌리더니, 우병우인가? 말하고, 너무 당황스러워. 신이 뭐라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사람 말고, 당신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그런데 난 그 사람 절대 모른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때 얘가 또 막 눈을 막 돌리더니 그럼 김기춘인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제가 웃겼어요. 정말로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창 모임이 끝나고 평창 집으로 가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정의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어른들,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지금 서울구치소는 거의 임시정부를 꾸려도 될 정도로 대통령 들어가 있죠, 비서실장 들어가 있죠, 장관 들어가 있지, 체육관 들어가 있지, 수석 들어가 있지. 거기다 또 학계에서도 총장 들어가 있지, 국장 들어가 있지. 거의 임시정부를 꾸려도 될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인데 나라를 책임졌던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볼 때 또 우리는 정말 아이들한테 뭘 물려주고 있는가 이런 참 부끄러우고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들한테 생명이 흘러넘치는 나라, 행복이 흘러넘치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죽음의 문화를 물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 14년 연속 자살률 1위예요. 우리는 툭 하면 뭐 죽는데, 툭 하면. 그,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대구 쪽에서 나온 후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대구에서 대통령을 내지 못한다면, 선출을 내지 못한다면, 우린 전부 낙동강에서 빠져 죽어야 돼요. 아니, 대통령 선거 열심히 했으면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일이 아니고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꼭 대통령이 돼야 돼요. 꼭 우리는 뭐 목적이 있어갖고 그걸 가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데 죽어야 돼. 이루지 못하면 죽어야 돼.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그 전화 조작 그게 드러났죠. 그랬더니 박지원이라는 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관여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난 내 목을 걸겠다. 목을 걸겠다. 니네들 뭘 걸겠느냐. 그냥 책임진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 목을 걸어야 돼. 근데 이게 정치인들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토박을 쳤죠.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이 미국에 왜 왔는데, 이곳에 왜 왔는데, 너 나하고 접시에 토박을 죽자. 그래도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공부했는데 떨어졌으면 애가 상심이 많을 거 아니야. 어차피 걔 등록금 준비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어차피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준비해놓은 건데 이거 가지고 너 유럽여행, 배낭여행 갔다 와라. 기분도 풀 겸. 그래갖고 유럽여행 보내면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 폭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냥 삶을 즐기면 되는데 즐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해요. 막 꼭대기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꼭대기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행복해요?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하와이 가서 죽었어. 하와이 가서. 1대 대통령인데 자기 나라에서 못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 꼭대기 올라가면 뭐예요? 끝이죠. 비참한 거.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가 안 되니까 아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강추리하고 홍원이 3년씩 갔다 왔어요.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은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아들이 안 되니까 형이라도 좀 그래서 팩시이 강화된 그 형이 국회의장까지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고 출세를 한다는 거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참 비참한 끝이 기다리고 있는 게 출세야.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너 대통령 되라. 너무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제일 잔인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자식들, 판검사 만드는 부모들이 제일 잔인한 부모들이에요.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 해가 뜨는지 달이 지는지 몰라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죽어라 공부해야 돼요. 아마 뭐 요즘 뭐 유치원 애들도 라틴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에서 참 기가 막힌 기분이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돼?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뭐 우리 신부님도 라틴어 했겠지만 라틴어가 어미가 144개를 외워야 돼요. 그 맨 끝에 뭐 1인칭, 2인칭, 3인칭 남성, 여성 막 뭐 과거 뭐 얼마 그걸 이란 유치원에다 그걸 외워야 돼요. 자, 참 어쨌든 판검사 되려면 대학 들어가서도 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힘들게 사법고시 합격할 때 1년에 우리 보통 1,000명 뽑거든요. 그 중에 판사, 검사 되는 애들은 200대 안에 들어야 돼. 사법연수원에서. 그리고 그 연수원에서 또 죽어라 공부해야 돼요. 그래갖고 뭐 남들 보라는 판검사 되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살인범, 강간범, 사기범. 매 저놈이 죽였을 안 죽였을 거야. 죽인 것 같기도 하고 사기를 어디다 쳤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게 사진 작가예요. 아름다운 거 찍는. 제가 본당 신부 때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당연히 법대 수석, 졸업 수석으로 하고 사법고시 수석, 연수원 수석 한 애가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애죠. 얘는 대법관 후보라고 했어요. 교수들이 다. 근데 얘는 바로 김앤장 로펌 회사 빠졌어요. 뭐 난리가 났죠. 쟤는 완전히 출세 각오가 있는 애인데 김앤장 로펌에서 빠졌으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남들 그렇게 부러워하는 왜 판사 안 가냐? 신부님, 저는 소신 재판을 자신이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 한국의 이 판사들 봐요. 다 눈치 봐가면서 이 정권에 맞춰서 재판하고 저 정권에 맞춰서 재판하고 뭐 며칠 전에는 어떤 젊은 법사가 고백을 했더라고요. 어느 기업 아들인데 무죄로 만들으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부장검사가 그 평검사한테 자기 양심껏 못한 거야. 아니 매일 이놈이 살인범인가 살인범이 아닌가 그거 하는 것도 힘든데 끔찍하지 말아야 돼. 근데 판검사가 뭐가 부러워요.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해. 너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때 열심히 스펙 쌓았고 나중에 삼성에 취직해보면 그때부터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행복을 30년 뒤로 미뤄. 그냥 지금 중고등학교 때 행복하게 놀면 되는데 나중에 행복해. 나중에 그냥 지금 행복하면 되는데 꼭 출세해서 행복해. 출세 끝까지 간다는 건요 양심 버리는 일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거지 뭐 헐겁게 출세라는 거래. 우리 직원 아들이 메리앤 촛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코네티컷에 있는 메리앤 촛 고등학교는 케네디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에 140년 됐어요. 그 학교는 근데 그 학교 애들은 자가용 타고 학교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전부 중동의 왕족 아이들. 미국에서도 최고 값부집 아이들 나오는데 최고 값부집 아이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동양인 최초로 학생이 되고 있어요. 그 학교에. 졸업하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에 장학생. 졸업하면 얘는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정말로 돈방 속에 앉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자기 친구들이 전부 학생회장 하는 애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전부 다 갑부집 아들이야. 너 여기 이 투자 좀 해라. 그러면 돈, 그게 공식이래. 그 아이들, 그 공식. 근데 얘는 한국에 왔어요. 와갖고 아버지하고 저한테. 아버지, 나 연극 가고 싶어. 아니 그때 공부를 죽어라고 시켰는데 전혀 새로운 분야에 아버지 나 연극 가고 싶어.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 별거 없다.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출세 큰 의미 없다. 그냥 아무리 출세하면 뭐 행복하지 않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출세 안 해도 행복하면 되거든. 그래서 시키자. 그래갖고 뭐 그 집이 쫄딱 많아갖고 돈 어쩌고저쩌고 걱정이 좀 안 하고 내가 학비 좀 대줄게. 그래갖고 내가 2,000달러, 1,000달러 많이 줬어요. 얘는 NYU 연극 대학원을 갔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좀 부모는 미치죠. 바로 돈 버는 게 눈앞에 있는데 얘는 2년을 대학원을 다니고 연극 마지막 무대 공연을 하는데 졸업 공연을 하는데 뭐 NYU 대학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감독들한테 네임카드를 받았대요. 얘는 그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치명적이에요. 네. 뮤지컬 배우한테는. 근데 얘가 졸업하자마자 어디 오디션에 됐느냐 하면 제가 시카고에서 지금 왔거든요.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을 했어요. 해밀턴은 독립의 3명 중에 1명, 그 조지 해밀턴. 6개월 동안 1,800석인데 전석 매진이에요. 근데 얘는 뭐로 캐스팅이 됐느냐 하면 조연의 대타로 캐스팅이 됐어요. 조연의 대타만 해도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졸업하자마자 이 미국의 최고의 뮤지컬의 조연의 대타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얘가 받는 페이가 얼마냐면 10만 달러래요. 조연의 대타 도 조연의 대타도 10만 달러래요. 6개월 동안. 6개월 이제 작년 9월 달부터인가 10월 달인가 해갖고 올 4월 5월에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막 끝나니까, 끝날 때가 되니까 또 새로운 영국을 뮤지컬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를 갔느냐면, 원래 뉴욕에 있던 애니까 브로드웨이에 가서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근데 어디에 얘가 캐스팅이 됐느냐면, 줄리 케이머라는 감독이 있어요. 라이언 킹 제작자예요. 이 감독이 이번에 엠 버터플라이라는
뮤지컬을 올리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게스팅했어요. 10월 27일 날 첫 공연을 할 거예요. 브로드웨이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주연을 맡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얘는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뜨는 애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뜨는 애가 된 거였어. 그냥 막 1년 졸업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월드스타 반열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얘가 만약에 지금 월가에 갔다면 예약해갖고 응? 나 돈 좀 좀 나 돈 좀 펜시우 건데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나는 얘가 월드스타가 되든 안 되든 난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그냥 즐겁고 행복하면 돼. 출세 높은 거는 나중에 탁 두고 가. 평생을 불행하게 살고 죽느니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나 그게 출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가 이번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이번에 이렇게 주연으로 캐스팅했습니다. 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쨌든 한글로 썼어요. 자기네 집이 너무 힘들 때 신부님의 배려, 유머 이런 것들이 우리 집이 엎어질 뻔했는데 걔 표현에 의하면 엎어질 뻔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그래서 자기 미션은 엄마 아빠 용돈 주는 거 그리고 돈 큰 벌어서 생태마을에 돈 많이 갖다 주는 거 자기 미션은 자기 아이들이면 뭐 돼? 그렇게 써가지고 영어로 써뭐 나는 돈을 바라지는 않아요. 내 옆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하나 더 느는 걸로 좀 충분히 행복해요. 뭐 다 그중에 출세해갖고 행복한 일은 없어요. 지금 행복해야지 나중에 행복한 거예요. 지금 양심 속여가면서 이 선, 저 선, 이 부장판사, 저 판사, 이 검사, 이 장관, 저 장관 맨 줄대고 눈치 봐가면서 괴롭힘 당하면서 그런 출세는 뭐예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되지. 그 지금 행복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 조카들. 우리 조카들은 내가 그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그렇게 먹여댔는데 조카가 6인데 전부 다 저지방 대학을 나왔어. 서울 근처에 대학 나온 애가 한 명도 없어. 근데 우리 애들은 학원 하나도 안 다녔어요. 딱 보니까 초등학교 때 보면 알잖아요. 공부할래? 공부 안 할래? 우리 형하고 누나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얘네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지 말아라. 사실은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이상하게 되는 애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 얘네들요, 성격 좋은 애들 공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도 근데 자기는 너무 걱정 없어. 내가 시험해도 드문해. 그런데 엄마가 딱 보고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먹는 미친. 얘는 그냥 너무 행복한데 엄마가 날 낳고 왜 미역국을 끓여먹었는데 미쳤다고 그러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게 밥 먹고 있는데 밥이 먹고 먹고 넘어가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한테 그럼 얘네들은 삐뚤어질 게 있어요. 그렇게 12년 동안 욕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누군지 왜 봐라 공부 얼마나 잘하느냐 응? 너 밥이 아깝다 이러면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절대 공부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그걸 내가 또 전국에 강의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형들 누나들 애들 손을 못 댔어요. 애들이 정말로 공부를 못하는데 해피해 행복해. 그런데 우리 누나 아들이 제일 위에 있는데 얘 지방대학 나왔어요. 천안. 천안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천안이라고 있어요. 나왔어요. 근데 얘 지금 1년에 1억 이상 돈 벌고 결혼해서 아들, 딸 둘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돈 잘 벌어요. 여러분들 생태마을에 지금 4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유학 갔다 온 애들, 뭐 서울대 나온 애들, 특히 이대 나온 애들, 연대 나온 애들 원성 많이 넣어요. 많이 넣는데 일주일, 한 달 이상 버틸 애들 별로 없어요. 다 나와요. 그럼 우리 집에 누가 남아있느냐? 가만히 보면 행복하게 자란 애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려있거나 아니면 게임 중독에 걸려있거나 이런 아이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삐뚤어진 애들은요, 어디를 가도 적응을 못해요. 근데 우리 집에 이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사업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키도 1m73이야. 얼굴도 참 예뻐요. 근데 진짜 얘는 엄마 아빠한테 행복하게 자라네요. 공부 못하는 거, 사업 고등학교 다니는 거, 구박 하나도 안 받은 아이예요. 근데 보면은요, 우리 40명 다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막 매일 볼 때마다 월급을 올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10만원, 22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80만원. 근데 이번 7월 1일부로 300만원을 내가 불러서 너 너무너무 행복하고 열심히 해서 300만원 주게 됐더니 얘가 일주일을 내려와서 신부님 저 280만원을 출입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대우해주세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이 우리 그 요한나라는 아이를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요, 그냥 이뻐서 죽어. 근데 만약에 그 엄마 아빠가 사업고등학교나 나와봐, 사업성에 못 들어가고 너 같은 년 나이가 낫다고 위로 끌어먹으면 미친답니다. 그럼 얘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산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우리 조카에게는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서를 들이밀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한 명도 없는데 여섯 명 파이 못해요. 그리고 걔네들끼리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여행도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뭐 하여튼 모여서 같이 참 놀아요. 근데 만약 우리 조카이 중에 한 명이 서울 대학 나왔다면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섯 명 다 같이 가고 대학을 나와서 얼마나 그 이 유대 관계가 끈끈한지 몰라요. 우리 형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 이번 6월 달에. 근데 누나 아들이 그 아이한테 그런 거예요. 너 여기저기 원서 넣어봐야 떨어지긴 한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너무너무 좋다. 이거 블루 옵션이다. 내가 시장 조사 다 해줄 테니까 너 이거 해라. 근데 제가 5년 전에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 조카들의 미래에 대해서. 서울대 연고대도 못 나오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나오면 직장 생활은 틀린 거거든요. 근데 얘는 성격은 좋거든.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제안을 했어요. 얘네들 위해서 개를 모으자. 한 달에 400만 원씩 올려 개를 모아요.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이죠? 5년 동안 모았으니까 2억 5천이야. 애들이 무슨 도시락 가게 하고 싶은 얼마? 5천만 원. 그냥 개 주는 거예요. 또 무슨 삼촌이 너 새로운 거 이거 했으면 좋겠어. 얼마야? 5천만 원. 그냥 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큰형 아들이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는데 7,800 들어가는데 조사를 싹 해갖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날로 해줬어요. 우리 애들은 은행에 가갖고 치사하게 고개 숙이고 뭐 서류 쓰고 그런 거 없어. 나한테 딱 보고 말하면 황씨 사랑의 통장이라고 내가 갖고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어요. 딱 해줬어. 근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2월 25일 날 오픈을 했대는데 첫 달 번 돈이 얼마? 650만 원. 첫 달 번 돈이.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내가 나올 때 6월 달에 삼촌 이번 달에는 내가 1250만 원 벌었어. 삼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도와줘서. 그럼 걔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놀다가 아니 지금 사장으로 하고 돈 잘 벌어. 계속 걔는 행복한 것 같아. 계속 행복하대요. 그리고 다달이 400만 원씩 적금 안 돼요. 다달이. 다른 거 뭐 전에 휴대폰과 뭐 이런 거 다 제하고 온전히 적금한 게 400만 원이에요. 그럼 태어나갖고 라틴어 배우고 막 2학번 저학번 다니고 서울대요 나와갖고 SK 뭐 삼성 들어가봐야 초돌도 400채 안 돼요. 그 걔가 행복하겠어? 우리 그 인성이가 행복하겠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성이 훨씬 행복해. 그랬더니 또 한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그 아이템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애가 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애가 인상을 쓰면서 가게에 나가봐야 손님 다 떨어져 나가요. 얘네들 근본적으로 반짝반짝 웃는 애들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행복한 애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복하세요? 지금? 네. 행복하세요? 네. 네, 맞아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이미 나가고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구비구비 인생 구비구비 이리끼고 저리끼고 고생한 거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님. 나밖에 없어요. 남편, 자식들 몰라요. 내가 할머니들 신부님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그리고 얘기를 좀 2박 3일 얘기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가정을 지켜보면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이렇게 고생했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고생한 거 다 아시느냐고. 그럼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예요. 우리 마누라 고생 참 많이 했지. 그걸로 끝이야. 뭘 알아. 정말로 손가락 오가면서 허리 막 아파가면서 그 힘든 거를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느냐면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다니고 뭐 하느냐고 엄마가 고생한 걸 뭘 봐. 본 적이 없으니까 잘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남편이 잘해주겠지, 자식이 잘해주겠지. 그러다가는 죽을 때까지 호감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따로 있잖아요. 어버이 날, 어머니 날 애들이 와서 맛있는 갈비도 사주고 냉면도 사주더라니 그런 모르고 다 까먹어. 형이야 냉면을 먹으러 가면서 너 내가 이 고생을 해갖고 내 자식들이 나 하나 몰라주고 냉면 하나 사주면 없다고 그러면서 냉면 먹어서 눈물 뚝 뚝 흘리면서 지지 복도 없는 년 냉면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 여기 여기서 성공하려고 한국에서 10배도 고생하셨어. 이렇게 고생한 나한테 수업은 안 돼? 너 오늘 내가 냉면 한 통 쏠게. 내가 너한테 낼게. 말이야, 가자. 내가 너한테 사줄게. 그럼 자기가 한 통 쏘고 먹으면 되지. 그럼 같이 먹는 냉면인데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이랑 한 통 쏘고 가서 먹는 냉면이랑은 맛이 달라요. 제가 22년 전이죠. 22년 전에 31살에 평택 비전동 성당 본당신부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31살인데 신자가 몇 명이냐면 3,500명이요. 1대 그 성당 신설 성당인데 내가 1대 신부로 간 거야. 그러니 책임이 얼마나 막중해요. 그리고 제가 교우들 본명을 다 불렀어요. 3,500명. 그래서 성찬해줄 때 마리아 그리스도의 몸, 베드로 그리스도의 몸하고 입으로 들고 성찬을 해줬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나 세례를. 그리고 우리 미사를 못 빠져, 교우들이. 한주 마지막 마리아 지난주 어디 갔는데 왜 안 왔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딱 2년이 지났는데 주교님께서 200명밖에 안 되는 진사이라는 곳에 이 성당을 내리는 거예요. 아주 신설 성당 본당신인데 또 신설을 내리는 거예요. 이름도 얼마나 심오해요. 진사이. 교 20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뭐 주교님 몇 명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거기에 땅을 보러 다녔죠. 우리 성당은 3,500명인데 신자가 850평밖에 안 됐어요. 땅이. 그런데 내가 그 200명을 해서 땅을 몇 평을 받느냐면 3,200평을 받았어요. 3,200평 초등학교가 2,000평이에요. 초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한 배 반 더 큰 땅을 본 거예요. 근데 땅값이 4억인데 성당에서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아봐야 2억도 안 되는 거야. 그때 아파트가 한 채 7천만 원이었을 때거든요. 7천만 원. 돈이 어딨어. 그래서 내가 첫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했죠. 보자로 모셨던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성당을 분가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저 2억 좀 꿔주세요. 그때 이 신부님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내로와 내가 꿔줄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또 인간관계가 또 다음날 갔더니 1억짜리 수표를 두 장 아파트 세 채값이잖아요. 1억짜리 수표를 두 장 끊어서 딱 주시는데 내가 이 안주머니에 넣어갖고는데 차 안에서도 내가 빈번거렸어요. 이 돈 훔쳐가는 거 내가 운전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꼴렸는지 몰라요. 33살에 아파트 두 채값을 이 안주머니에 넣어갖고는데
반대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밀리 이 추진을 했거든요. 성당 토닥은 딱딱 올라갈까봐. 나 밥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회장님들한테 땅 3,200평 진사리 분가를 위해서 샀다. 난리가 난 거예요, 회장님들이. 우리도 신설 성당인데 어디다 뭘 분가한다는 거냐. 그리고 200명 분가하는데 뭐하러 3,200평이 필요하냐. 젊은 식구가 가득하죠. 벙커가 안 나는 데다. 이러고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막 책상을 쳐가면서 빠지는데 머리에 진땀이 막 빠져빠져나고 내가 거기 수백 번 넘어갔어요. 그 터에 이게 정말 허가 안 갈까. 길도 뭐 제대로 없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16만 5천 원 주고 산 땅이 35만 원을 뗐어. 그럼 그 중에 800평을 팔아갖고 2억을 갖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도 2,400평에 초등학교도 훨씬 더 큰 땅이에요. 2,400평. 후임자 신부가 왔는데 1년 후배 신부가 왔는데 200명과 무슨 성장을 줘요. 10억 들어간다는데 내가 너한테 10억까지는 해줄게. 나머지 3억은 네가 한번 구해봐. 그럼 7억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성장을 정말 예쁘게 줬어요. 그리고 난 떠났죠. 이제 시간이 지나갖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파트가 다 들어와서 신장 2,000명이 됐대. 그리고 땅이 넓으면 주차장 걱정을 안 하고 거기에 미국 성당 같은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래 땅이 넓으니까 그냥 또 문익구에는 커피숍 해놔갖고 여름만 되면 아파트 사람들이 유모차 끌고 나와갖고 커피 마시고 막 기가 막히게 행복하게 지내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해서 분가해준 거 누구 말하고? 나만 어쨌든 25주년 행사를 뭐 한 건 아니지만 했는데 그 성당에서 한 명도 안 왔어. 그리고 그 신부들도 5대째 신부인데 섭섭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성당 분발할 때 걔네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어요.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신자 중에 반 이상이 뭐야? 90%가 세월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 신자들이 몰라준다고, 부임자들이 나 몰라준다고, 맨날 지지율 뽑고 없고,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그 성당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하느님의 아름다운 성전토를 마련해 준 거. 근데 그때 사업 주고 산 땅이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 옆에 삼성 엄청 큰 쇼핑몰이 있는데 여러분 땅값이 100억이 됐대.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교회 재산 불려준 거 누구만 알아? 그럼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듬어 안아주시는 사람은 나예요.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맨날 방이 뭐 정신없이 다니죠. 그런데 내가 이선희 씨 너무 좋아해. 이선희 씨. 이선희 씨 노래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뭐 제2에게부터 시작해요. 근데 요즘 나온 게 2년이라는 노래. 2년. 그 노래를 들으면 약속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생에 지금은 사랑할 수 없지만 다음 생에는 우리 만나서 어떻게 해보자고. 이게 우리 신부들 위한 노래, 신부들 위한 노래.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강의 끝나고 뭐 들어오거나 모임 들어올 때 한 시간, 두 시간 내내 밥 먹겠습니다. 철저히 한층 그렇게 우리 신부들 마음을 잘 이해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공연을 가고 싶은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딱 하루 강의가 비는 날이 있어갖고 보니까 서울 공연은 벌써 끝났더라고요. 대전 공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체육관인데 VIP 자리를 예약했는데도 중간인데 티켓값이 얼마냐면 15만 6천 원이에요. 15만 6천 원. 근데 누구 돈으로 끊었어? 내 돈으로 끊었어. 교우들이 끊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이성애를 좋아하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성격 말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긴 뭐 이 시골이라 어떻게 연예인들이 올지 않을지 뭐 한국에 들어가도 조용필 공연 티켓 끊어서 갔어요. 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조용필 노래 부를 날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야. 가세요. 가야지.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태 마을은 화요일, 수요일이 1박 2일 피정, 목요일이 당일 피정, 금, 토, 일, 2박 3일 피정이에요. 그런데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피정에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이 제일 행복하냐면 금, 토, 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먹여 손길을 하는 분들이 주부가 밤 6개 안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딨어요. 근데 이분들이 럭셔리에 금토일 오시는 분들이 밥 먹고는 산책 탁 하고 커피 뽑아서 강 내려다보고 커피 마시고 그래요. 왜 이렇게 여유있고 럭셔리한 것 같더니 설거지를 6개를 안 하시고 밥 안 하지 설거지 안 하지 이틀 밤 자는데 들어가는 피정비가 얼마냐면 8만 원. 그런데 우리 집에 오는 분들이 되게 60 넘은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30살부터 60살까지 여러분들이 시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길렀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가사 노동비가 얼마냐면 250만 원이에요. 이 가정법원에서 저기 뭐 위자료 계산이 나온 거 25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그럼 30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렇게 일을 했다면 여러분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면 9억을 청구할 자격이 있어요. 9억으로 지냈으니까 9억 내놓으라고. 그렇게 9억으로 지를 했고 평창에 가서 2박 3일 한번 져보겠다고 한번 가려고 했는데 피정비가 8만 원이라고. 그 8만 원이 아까워갖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면서 지지이 뽑고 없는 년 평창에 피정 하나 보내주는 누가 없고 나는 너무너무 불행하고 슬퍼. 그리고 울면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줘요. 내가 나를 보듬어 주지 않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남편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식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 내가 나를 사랑해 주면 돼. 얼마나 애만 있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나라에 와갖고. 그렇지 않아요? 네. 나중에 행복할 생각 말고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이 특히 매번 공감이 많이 되네요.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도 정말 좋았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그냥 쭉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7월 22일 날 53명의 자원봉사자들하고 잠비아를 갔어요. 그래서 잠비아에서 2주 동안 있다가 그 한국팀들은 한국으로 가고 저는 미국에서 봉사 오신 분들이 8분이 계셔서 그 8분하고 같이 LA에 들어와서 LA 강의하고 시카고 들렀다가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세 번째 도시 콜로라도 스프링스 분당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공창 신부들이 한 17명 정도 돼요. 우리는 신학교 때 우리 동창들은 유명했어요. 모이면 싸우기로 유명했어요. 우리 동창들은 모이면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부 서품을 받고 동창 신부 모임 이름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아브라함하고 롯 아시죠? 네. 네가 여기를 목동들끼리 의무를 가지고 싸우니까 네가 이쪽을 차지하면 난 저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위쪽을 차지하면 난 아래쪽을 갈 것이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물을 하나 팠는데 물이 나와서 다시는 싸우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 우물 이름이 뭐냐면 르호봇이에요. 그들은 다시는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동창이 이제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그리고 이제 우리 신부들이 이제 25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소품 받은 지. 근데 놀라운 거는 아직도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창 신부는 아예 이제 난 여기 안 나온다 라고 안 나오는 신부도 있고 또 어떤 신부는 1년 쉰다 그런 신부도 있고 어떤 신부는 나 입학 동창한테 가겠다. 서품 동창하고 입학 동창은 좀 달라요. 중간에 뭐 저기 뭐냐 이 과락이라고 그러죠. F학점 맞아갖고 한 학년 떨어져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또 한 학년 떨어지고 이래갖고 우리 반은 총 6개 반이 모여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아직도 못 싸워요. 근데 저는 동창 모임을 이렇게 외국에 강의하러 나오는 일 외에는 거의 한 번도 빠지질 않았어요. 가면 너무 재밌어요. 싸우는 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리고 보고 배울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난 4월달 동창 모임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성지주의 막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동창 신부가 막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어린 미사 때 강론을 하는데 그날 주제는 열두 제자와 예수님 이야기였대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럼 애들이 막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들어갖고 답을 맞추면은 예수님 상을 못 줬대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가 아주 열렬하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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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너 제대로 나오라고 이제 제대로 불러올렸대요. 그래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누구냐? 얘가 이스가리오 유다요 답을 맞힌 거예요. 엄청 똑똑한 애죠. 근데 신님 문제를 하나 더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진짜 또 배반한 제자가 하나 있다. 그게 누구냐? 얘는 이스가리오 유다까지만 안 돼요. 눈이 막 올라가고 머릿속으로 막 불리는 거예요. 유다 말고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나?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인사 쓰고 막 고민하는 게 안타까운 나머지 신부님께서 힌트를 하나 줬어요.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런 사람 있잖아.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런 사람. 그때 막 눈을 막 돌리더니 우병우인가? 말하고 너무 당황스러워 신부님이 뭐라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사람 말고 당신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그런데 난 그 사람 절대 모른다 그런 사람 있잖아. 그때 얘가 또 막 눈을 막 돌리더니 그럼 김기춘인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제가 웃겼어요. 정말로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창 모임이 끝나고 평창 집으로 가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정의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거짓말한 어른들,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지금 서울 구치소는 거의 임시 정부를 꾸려도 될 정도로 대통령 들어가 있죠, 비서실장 들어가 있죠, 장관 들어가 있지, 차관 들어가 있지, 수석 들어가 있지. 거기다 또 학계에서도 총장 들어가 있지, 국장 들어가 있지. 거의 뭐 임시 정부를 꾸려도 될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인데
나라를 책임졌던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볼 때 우리는 정말 아이들한테 뭘 물려주고 있는가 이런 참 부끄러우고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들한테 생명이 흘러넘치는 나라, 행복이 흘러넘치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죽음의 문화를 물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 14년 연속 자살률 1위예요. 우리는 툭하면 뭐 죽는데, 툭하면. 그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대구 쪽에서 나온 후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대구에서 대통령을 내지 못한다면, 선출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 전부 낙동강에서 빠져 죽어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 열심히 했으면 낙동강에서 빠져 죽을 일이 아니고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꼭 대통령이 돼야 돼요. 꼭 우리는 뭐 목적이 있어갖고 그걸 가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데 죽어야 돼. 이루지 못하면 죽어야 돼.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그 전화 조작 그게 드러났죠. 그랬더니 박지원이라는 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관여된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난 내 목을 걸겠다. 니네들 뭘 걸겠느냐. 그냥 책임진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 목을 걸어야 돼. 근데 이게 정치인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호박을 쳤죠.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이 미국에 왜 왔는데, 이곳을 왜 왔는데 너 나하고 접시에 호박을 죽자. 너무 슬픈 거예요. 애가 12년 동안 공부했는데 떨어졌으면 애가 상심이 많을 거 아니야. 어차피 걔 등록금 준비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어차피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준비해놓은 건데 이거 가지고 너 유럽여행, 배낭여행 가져와라. 기분도 풀 겸. 해갖고 유럽여행 보내면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호박이 죽지 않고 우리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냥 삶을 즐기면 되는데 즐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해요. 막 꼭대기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꼭대기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행복해요?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하와이 가서 죽었어. 하와이 가서 1대 대통령인데 자기 나라에서 못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 꼭대기 올라가면 뭐예요? 끝이 비참한 거.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가 안 되니까 아들이라고 갔다 오라고 강추리하고 홍어민 3년씩 갔다 왔어요.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아들이 안 되니까 형이라도 좀 그래서 80이 다 된 그 형이 국회의장까지 감옥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고 출세를 한다는 거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참 비참한 끝이 기다리고 있는 게 출세야.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너 대통령 되라. 너무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제일 잔인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자식들, 판검사 만드는 부모들이 제일 잔인한 부모들이에요.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 해가 뜨는지 달이 지는지 몰라요. 뭘로 사는 거예요? 죽어라 공부해야 돼요. 아마 뭐 요즘 뭐 유치원 애들도 라틴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에서 참 기가 막힌 기분에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돼?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뭐 우리 신부님도 라틴어 했겠지만 라틴어가 어미가 144개를 외워야 돼. 그 맨 끝에 뭐 1인칭, 2인칭, 3인칭 남성, 여성 뭐 과거 뭐 얼마 그걸 이단 유치원에다 그걸 외워야 돼. 자, 참 어쨌든 판검사 되려면 대학 들어가서도 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법고시 합격할 때 1년에 올리고 2천 명 뽑거든요. 그 중에 판사, 검사 되는 애들은 200명 안에 들어야 돼. 사법연수원에서. 그리고 그 연수원에서 또 쭉 꺼라 공부해야 돼요. 그래갖고 뭐 남들 보라는 판검사 되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살인범, 강간범, 도둑범, 사기범. 매일 저놈이 죽였을 큰 죽였을 거야. 죽인 것 같기도 하고, 잘 죽인 것 같고. 사기를 어디다 쳤는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게 사진 작가예요. 아름다운 거 찍는. 제가 본당 신부 때,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당연히 법대 수석, 졸업 수석으로 하고, 사법고시 수석, 연수원 수석 강의가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히는죠. 얘는 대법관 후보라고 했어요. 교수들이 다. 근데 얘는 바로 김앤장 로펌에서 빠졌어요. 뭐 난리가 났죠. 쟤는 완전히 출세 가도가 있는 애인데 김앤장 로펌에서 빠졌으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남들 그렇게 부원으로 판사 안 가냐? 신부님, 저는 소신 재판을 자신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한국의 이 판사들 봐요. 다 눈치 봐가면서 이 정권에 맞춰서 재판하고 저 정권에 맞춰서 재판하고 뭐 며칠 전에는 어떤 젊은 검사가 고백을 했더라고요. 어느 기업 아들인데 무죄로 만들으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부장검사가 그 평검사한테 자기 양심껏 못한 거야. 아니 매일 이놈이 살인범인가 살인범이 아닌가 그거 하는 것도 힘든데 눈치까지 봐야 돼. 근데 판검사가 뭐가 부러워요. 행복하고 살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해. 너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때 열심히 스펙 쌓았고 나중에 삼성에 취직해보고 그때부터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행복을 30년 뒤로 미뤄. 그냥 지금 중고등학교 때 행복하게 놀면 되는데 나중에 행복해. 나중에 그냥 지금 행복하면 되는데 꼭 출세해서 행복해. 출세 끝까지 간다는 건요 양심 버리는 일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거지 뭐 헐겁게 출세라는 거래. 우리 직원 아들이 메리앤 첫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코네티컷에 있는 메리앤 첫 고등학교는 케네디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예요. 140년 됐어요. 그 학교는. 근데 그 학교 애들은 자가용 타고 학교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전부 중동의 왕족 아이들. 미국에서도 최고 값붙인 아이들 나온대요. 최고 값붙인 아이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동양인 최초로 학생이 되었어요. 그 학교에. 졸업하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에 장학생. 졸업하면 얘는 월스트리트에 가면 정말로 돈방 속에 앉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 전부 학생이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전부 다 갑부집 아들이야. 너 여기 이 투자 좀 해라. 그러면 돈. 그게 공식이래. 그 아이들. 그 공식. 그. 근데 얘는 한국에 왔어요. 와갖고 아버지하고 저한테. 아버지. 나 연극 하고 싶어. 아니 그렇게 공부를 죽어라고 시켜놨는데 전혀 새로운 분야에 아버지 나 연극 하고 싶어.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 별거 없다.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출세 큰 의미 없다. 그냥 아무리 출세하면 왜 행복하지 않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출세 안 해도 행복하면 되거든. 그래서 시키자. 그래갖고 뭐,
그럼 뭐 그 집이 쫄딱 망하고 돈 어쩌고저쩌고 걱정이 좀 많아. 내가 학비 좀 대줄게. 라고 내가 2,000달러, 1,000달러 많이 줬어요. 얘는 NYU 연극 대학원을 갔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저 부모는 미치죠. 밥 돈 버는 게 눈앞에 있는데. 얘는 2년을 대학원을 다니고 연극 마지막 무대 공연을 하는데, 졸업 공연을 하는데, 뭐 NYU 대학 생일 이래 가장 많은 감독들한테 네임카드를 받았대요. 얘는 그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치명적이에요. 네. 뮤지컬 배우한테는. 근데 얘가 졸업하자마자 어디 오디션에 됐느냐면, 제가 시카고에서 지금 왔거든요.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을 했어요. 해밀턴은 독립의 3명 중에 1명, 그 조지 해밀턴. 6개월 동안 1800석인데 전석 매진이에요. 근데 얘는 뭐로 캐스팅이 됐느냐면, 조연의 대타로 캐스팅이 됐어요. 조연의 대타만 해도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졸업하자마자 이 미국의 최고의 뮤지컬의 조연의 대타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얘가 받는 페이가 얼마냐면 10만 달러래요. 조연의 대타도, 조연의 대타도 10만 달러래요. 6개월 동안. 6개월은 이제 작년 9월 달부터인가 10월 달인가 해가 올 4월, 5월에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막 끝나니까, 끝날 때가 되니까 얘가 또 새로운 영국을, 뮤지컬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를 갔느냐면, 워낙 뉴욕에 있던 애니까 브로드웨이에 가서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근데 어디에 얘가 캐스팅이 됐느냐면, 줄리 케이머라는 감독이 있어요. 라이언 킹 제작자예요. 이 감독이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는 뮤지컬을 올리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됐어요. 주연으로. 10월 27일 날 첫 공연을 할 거예요. 브로드웨이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주연을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얘는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뜨는 애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뜨는 애가 된 거예요. 그냥 막 1년 졸업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월드스타 반열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얘가 만약에 지금 월가에 갔다면 얘한테 가고 나 돈 좀 좀 나 돈 좀 팽이 씌운 건데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나는 얘가 월드스타가 되든 안 되든 난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그냥 즐겁고 행복하면 돼. 출세 높은 거는 나중에 두고 가. 평생을 불행하게 살고 죽느니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나 그게 출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가 이번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이번에 이렇게 주연으로 캐스팅됐습니다. 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쨌든 한글도 썼어요. 자기네 집이 너무 힘들 때 신부님의 배려, 유머 이런 것들이 우리 집이 엎어질 뻔했는데, 개 표현에 의하면 엎어질 뻔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그래서 자기 미션은 엄마 아빠 용돈 주는 거, 그리고 돈 큰 거로서 생태마을에 돈 많이 갖다 주는 거, 자기 미션. 자기 아이들이면 뭐 돼? 그렇게 썼나? 영어로 썼더라고요. 뭐 나는 돈을 바라지는 않아. 내 옆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하나 더 느는 걸로 좀 충분히 행복해요. 뭐 그 중에 출세해갖고 행복한 일은 없어요. 지금 행복해야지 나중에 행복한 거예요. 지금 양심 속여가면서 이 선, 저 선, 이 부장판사, 저 판사, 이 검사, 이 장관, 저 장관 줄대고 눈치 봐가면서 괴롭힘 당하면서 그런 출세는 뭐예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되지. 그 지금 행복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 조카들. 우리 조카들은 내가 그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을 그렇게 먹여댔는데 조카가 6인데 전부 다 저지방 대학을 나왔어. 서울 근처에 대학 나온 애가 한 명도 없어. 근데 우리 애들은 학원 하나도 안 다녔어요. 딱 보니까 딱 초
초등학교 때 보면 알잖아요. 공부할래? 공부 안 할래? 우리 형하고 누나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얘네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지 말아라. 사실은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이상하게 되는 애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 얘네들요, 성격 좋은 애들 공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시험 문제도 근데 자기는 너무 걱정 없어. 내가 시험 때도 느긋해. 그런데 엄마가 딱 보고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을 끓여 먹는 미친. 얘는 그냥 너무 행복한데 엄마가 날 낳고 왜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데 미쳤다고 그러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게 밥 먹고 있는데 밥을 못 먹고 넘어가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한테 그럼 얘네들은 삐뚤어질 게 있어요. 그렇게 12년 동안 욕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누군지 왜 봐라. 공부 얼마나 잘하느냐. 응? 너 밥이 아깝다. 이러면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절대 공부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그걸 내가 또 전국에 강의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형들, 누나들, 애들 손 못 냈어요. 애들이 정말로 공부를 못하는데 해피해. 행복해. 그런데 우리 누나 아들이 제일 위에 있네. 얘, 지방 대학 나왔어요. 천안. 천안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천안이라고 있어요. 여기 나왔어요. 근데 얘 지금 1년에 1억 이상 돈 벌고 결혼해서 아들, 딸 둘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돈 잘 벌어요. 여러분들, 생태 마을에 인구가 4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유학 갔다 온 애들, 뭐 서울대 나온 애들, 특히 이대 나온 애들, 연대 나온 애들 원서 많이 넣어요. 많이 넣는데 일주일, 한 달 이상 버틸 애들 별로 없어요. 다 나와요. 그럼 우리 집에 누가 남아있느냐? 가만히 보면 행복하게 자란 애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려있거나 아니면 게임 중독에 걸려있거나 이런 아이들 계속 어렸을 때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갖고 삐뚤어진 애들은요 어딜 가도 적응을 못해요. 근데 우리 집에 이 여자애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상업고등학교 졸업했는데 키도 1m73이야 얼굴도 참 예뻐요. 근데 진짜 얘는 엄마 아빠한테 행복하게 자라네요. 공부 못하는 거 상업고등학교 다니는 거 구박 하나도 안 받은 아이예요. 근데 돈을요 우리 40명 다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막 매일 볼 때마다 월급을 올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10만 원, 220만 원, 230만 원, 240만 원, 250만 원, 280만 원. 근데 이번 7월 1일부로 300만 원을 내가 불러서 너 너무너무 행복하고 열심히 해서 300만 원 주게 됐더니 얘가 일주일을 내려와서 신부님 저 280만 원을 출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대우해주세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이 우리 그 요한나라는 아이를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요 그냥 이뻐서 죽어. 근데 만약에 그 엄마 아빠가 사업고등학교나 나와봐 사업성에서 못 들어가고 너 같은 년 나이가 낮다고 미역국 끓여먹으면 미친다. 그럼 얘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우리 조카애들은 직장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서를 들이밀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을 한 명도 없는데 여섯 명 파이 못해. 그럼 걔네들끼리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여행도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뭐 하여튼 모여서 같이 참 놀아요. 근데 만약 우리 조카애 중에 한 명이 서울대학 나왔다면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섯 명 다 집안 대학을 나와갖고 얼마나 그 유대관계가 끈끈한지 몰라요. 우리 형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 이번 6월 달에. 근데 누나 아들이 그 아이한테 그런 거예요. 너 여기저기 원서 넣어봐야 떨어지긴 한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너무너무 좋다. 이거 블루 옵션이다. 내가 시장 조사 해줄 테니까 너 이거 해라. 근데 제가 5년 전에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 조카들의 미래에 대해서. 서울대 연고대도 못 나오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나오면 직장성은 틀린 거거든요. 근데 애들 성격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제안을 했어요. 얘네들 위해서 개를 모으자. 한 달에 400만 원씩 우리가 개를 모아야 돼. 그러면 1년 5천만 원이죠? 5년 동안 모았으니까 2억 5천이야. 애들이 무슨 도시락 가게 하고 싶은 얼마? 5천만 원. 그냥 개 주는 거예요. 또 무슨 삼촌이 새로운 거 있고 했으면 좋겠어. 얼마야? 5천만 원. 그냥 개 주는 거야. 근데 이 큰형 아들이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는데 7,800이 들어가요. 조사를 싹 해갖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날로 대줬어요. 우리 애들은 은행에 가갖고 치사하게 고개 숙이고 뭐 서류 숙이고 그런 거 없어. 나한테 딱 보고 말하면 황씨 사랑의 통장이라고 내가 갖고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어요. 딱 해줬어. 근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2월 25일 날 오픈을 했대는데 첫 달 번 돈이 얼마? 650만 원. 첫 달 번 돈이.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내가 나올 때 6월 달에 삼촌 이번 달에 내가 1250만 원 벌었어. 삼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도와줘서. 그럼 걔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놀다가 아 지금 사장으로 하고 돈 잘 벌어. 계속 걔는 행복한 것 같아. 계속 행복하대요. 그리고 다달이 400만 원씩 적금 안 돼. 다달이. 다른 거 뭐 전에 휴대폰값 뭐 이런 거 다 제하고 온전히 적금만 이게 400만 원이에요. 그럼 태어나갖고 라틴어 배우고 막 이 학원 저 학원 다니고 서울대요 나와갖고 SK 뭐 삼성 들어가봐야 초돌도 400채 안 돼요. 네. 걔가 행복하겠어? 우리 그 인성이가 행복하겠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성이 훨씬 행복해. 그랬더니 또 한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그 아이템이 뭐예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애가 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애가 인상을 쓰면서 가게에 나가봐야 손님 다 떨어져 나가요. 얘네들 근본적으로 반짝반짝 웃는 애들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행복한 애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복하세요? 지금? 네. 행복하세요? 네. 네 맞아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지 청와대까지 안 올라가. 그냥 여기서 행복하면 돼. 청와대까지 힘들고 올라가.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이민 와갖고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구비구비 인생 구비구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한 거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밖에 없어요. 남편, 자식들 몰라요. 내가 할머니들 신부님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그리고 얘기를 좀 2박 3일 얘기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가정을 지켜보면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이렇게 고생했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고생한 거 다 아시느냐고. 그럼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예요. 우리 마누라 고생 참 많이 했지. 그걸로 끝이야. 뭘 알아. 정말로 손가락 모아가면서 허리 막 아파가면서 그 힘든 거를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느냐면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다니고 뭐 하느냐고 엄마가 고생한 걸 뭘 봐. 본 적이 없으니까 잘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남편이 잘해주겠지 자식이 잘해주겠지 그러다가는 죽을 때까지 호감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그러니까 여기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 날, 어머니 날 애들이 와서 맛있는 갈비도 사주고 냉면도 사줄 줄 알았더니 그럼 모르고 그냥 다 까먹어. 그냥 냉면을 먹으러 가면서 너무 내가 이 고생을 해갖고 이 자식들이 나 하나 몰라주고 냉면 하나 사주면 없다고 그러면서 냉면 먹어서 눈물 뜨고 또 흘리면서 지지리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고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 여기서 성공하려고 한국에서 10배도 고생하셨어. 이렇게 고생한 나한테 수업은 안 돼? 너 오늘 내가 냉면 한 통 쏠게. 내가 너한테 낼게. 말이야 가자. 내가 너한테 사줄게. 그럼 자기가 한 통 쏘고 먹으면 되지. 그럼 같이 먹는 냉면인데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이랑 한 통 쏘고 가서 먹는 냉면이랑은 맛이 달라요. 제가 22년 전이죠. 22년 전에
저는 한 살에 평택 비전동 성당 본당신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31살인데 신자가 몇 명이었냐면 3,500명이요. 1대 그 성당 신설 성당인데 내가 1대 신부로 간 거야. 그러니 책임이 얼마나 막중해요. 그러고 제가 교우들 본명을 다 불렀어요. 3,500명. 그래서 성찬해줄 때 마리아 그리스도의 몸, 베드로 그리스도의 몸하고 이름을 부르고 성찬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 나 세례종. 그리고 우리 미사를 못 빠져, 교우들이. 한 주만 지나면 마리아 지난주 어디 갔는데 왜 안 왔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딱 2년이 지났는데 주교님께서 200명밖에 안 되는 진사이라는 곳에 이 성당을 내리는 거예요. 아주 신설 성당 본당신인데 또 신설을 내리는 거예요. 이름도 얼마나 시골이에요. 진사이. 교우 20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뭐 주교님 몇 명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거기에 땅을 보러 다녔죠. 우리 성당은 3,500명인데 신자가 850평밖에 안 됐어요. 땅이. 그런데 내가 그 200명을 해서 땅을 몇 평을 받느냐면 3,200평을 받았어요. 3,200평은 초등학교가 2,000평이에요. 초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한 배 반 더 큰 땅을 본 거예요. 근데 땅값이 4억인데 성당에서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아봐야 2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한 채 7천만 원이었을 때거든요. 7천만 원. 돈이 어딨어. 그래서 내가 첫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했죠. 보자로 모셨던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성당을 분가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저 2억 좀 꼬주세요. 그때 이 신부님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내로와 내가 꼬줄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또 인간관계가 또 다음날 갔더니 1억짜리 수표를 두 장, 아파트 세 채 값이잖아요. 1억짜리 수표를 두 장 끊어서 딱 주시는데 내가 이 안주머니에 넣어갖고 오는데 차 안에서도 내가 빌번거렸어요. 이 돈 훔쳐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 33살에 아파트 두 채값을 이 안주머니에 넣어갖고 오는데 회장들 아무도 안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밀리 이 추진을 했거든요. 이 성당 터다 보면 딱 올라갈까 봐요. 나 밥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회장님들한테 땅 3,200평 진사리 분가를 위해서 샀다. 난리가 난 거예요. 회장님들이. 우리도 신설 성당인데 어디다 뭘 분가한다는 거냐. 그리고 200명 분가하는데 뭐하러 3,200평이 필요하냐. 젊은 신부가 간도 크죠. 거기 안 나는 데다. 오, 이러고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막 책상을 쳐가면서 나아지는데 머리에 진땀이 막 빠져나오더라고요. 내가 거기 수백 번 넘어갔어요. 그 터에. 이게 정말 허가 안 달까. 뭐, 길도 뭐 제대로 없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16만 5천 원 주고 산 땅이 35만 원으로 뛰었어. 땅. 그럼 그 중에 800평을 팔아갖고 2억을 갖다 갖고 주신 겁니다. 그래도 2,400평이에요. 초등학교도 훨씬 더 큰 땅이에요. 2,400평. 후임자 신부가 왔는데 1년 후배 신부가 왔는데 200명 갖고 무슨 성당을 줘요? 10억 들어간다는데 내가 너한테 7억까지는 해줄게. 나머지는 3억 언니가 한번 구해봐. 그럼 7억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성당이 정말로 예쁘게 졌어요. 그리고 난 떠났죠. 이제 시간이 지나갖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파트가 다 들어와서 신자 2천명이 됐대. 그리고 땅이 넓은데 주차장 걱정을 안 하고 거기에 미국 성당 같은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래 땅이 넓으니까 그냥 또 우리 문익구에는 커피숍 해놔갖고 여름만 되면 아파트 사람들이 유모차 끌고 나와갖고 커피 마시고 막 기가 막히게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해서 분가해준 거 아... 그리고 그 신부들도 5대째 신부인데 섭섭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성당 분발 때 걔네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어요. 어떻게 알아?
그리고 우리 신자 중에 반 이상이 뭐야? 90%가 세월 이상한 사람들. 그 신자들이 몰라준다고, 부임자들이 나 몰라준다고, 맨날 지기 뽑고, 이러면서 살아야 나는 그 성당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토를 마련해 준 거. 근데 그때 사업 주고 산 땅이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 옆에 삼성 엄청 큰 쇼핑몰이 있는데, 그러고 땅 값이 100억이 됐대.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교회 재산 불려준 거, 아, 누구만 알아? 그럼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도둑만 알아주시는 사람은 나예요.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맨날 강의 뭐 정신없이 다니죠. 그런데 내가 이선희 씨 너무 좋아해. 이선희 씨. 이선희 씨 노래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아해. 뭐 제이에게부터 시작해서. 근데 요즘 나온 게 인연이라는 노래. 인연. 그 노래를 들으면 약속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생에 지금은 사랑할 수 없지만 다음 생에는 우리 만나서 어떻게 해보자. 이게 우리 신부들이란 노래, 신부들이란 노래.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강의 끝나고 뭐 들어오거나 모임 들어올 때 한 시간, 두 시간 내내 밥 먹겠어. 철저히 한층 그렇게 우리 신부들 마음을 잘 이해하는 노래가 뭐라. 근데 너무너무 공연을 가고 싶은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딱 하루 강의가 비는 날이 있어갖고 보니까 서울 공연은 벌써 끝났더라고요. 대전 공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큰 체육관인데 VIP 자리를 예약했는데도 중간인데 티켓값이 얼마냐면 15만 6천 원이에요. 15만 6천 원. 근데 누구 돈으로 끊었어? 내 돈으로 끊었어. 교우들이 끊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이선희를 좋아하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 생겨 말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긴 뭐 이 시골이라 어떻게 연예인들이 올지 않았지만 한국에 들어가도 조용필 공연 티켓 끊어서 갔어요. 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조용필 노래 부를 날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야. 가세요. 가야지.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태 마을은 화요일, 수요일이 1박 2일 비정, 목요일이 당일 비정, 금, 토, 일, 2박 3일 비정에. 그런데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피정에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이 제일 행복하냐면 금, 토, 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몇 6끼를 하는 것처럼 주부가 밥 6끼 안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럭셔리에 금, 토, 일 오시는 분들이 밥 먹고는 산책 커피 뽑아서 강 내려다 커피 마시고 그래. 왜 이렇게 여유있고 럭셔리한 것 같더니 설거지 6개가 안 하지, 설거지 안 하지. 이틀 밤 자는데 들어가는 피정비가 얼마냐면 8만 원. 그런데 우리 집에 오는 분들이 되게 60 넘은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30살부터 60살까지 여러분들이 시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길렀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가사 노동비가 얼마냐면 250만 원이에요. 이 가정법원에서 저기 뭐 위자료 계산이 나온 거 25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그럼 30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렇게 일을 했다면 여러분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면 9억을 청구할 자격이 있어요. 뭐 지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9억으로 집을 해놓고 평창에 가서 2박 3일 한번 져보겠다고 한번 갈라고 그랬는데 피정비가 8만 원이라고. 그 8만 원이 아까워갖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면서 지지 복도 없는 년, 한 주에 피도 하나 보내주는 누가 없고 나는 너무너무 불행하고 슬퍼. 그리고 울면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줘요? 내가 나를 보듬어 주지 않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남편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식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돼. 얼마나 애만 있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나라에 와갖고. 그렇지 않아요? 네.